교육법인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좀 데이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수를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수는 2020년 현재 초등학교가 6,120개. 쭉 합해서 뭐만 2, 3천 개 정도 되겠죠.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수는 대략 한 600만 명, 한 700만 명 가까이 될것 같아요. 대학생들까지 합쳐서. 그죠? 학교 수는 대학교까지 합쳐서 대략 만한 3천 개 정도 될것 같네요. 만 3천 개좀 넘거나 좀 모자라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약 1만 5천 개. 유치원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유치원까지 고려하면은 한 2만 개는 좀못될것 같아요. 2만 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유치원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900만 명 정도 될것 같아요. 의외로 많죠. 유치원 이제 4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4살부터 해서 만 23살 정도, 25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25세까지도 가능하겠군요. 대략 4살부터 25세 사이의 인구가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학습자들 각각에 대응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크게 몇개 과목이냐니까 영어, 수학, 영어 팀 주피터가 준비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영어, 수학, 물리, 과학, 생물, 그리고 인문학은 주로 외부에서 가져올 겁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파김인가? 파파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산책 김동열 씨 어떤 구조론 연구소 등등 아주 재밌는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거, 그러니까 바람직한 아주 좋은 역사 산책 같은 아주 좋은 내용들 추천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직접 제작할 건 이거예요. 이거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요것을 이제 요것만 딱 떼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걸 이제 초등과정부터 대학과정까지 하는데, 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얘는 아니죠. 영어, 수학, 물리 대학까지 아니고 고교 3년차까지입니다. 초등 1년차부터. 네.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 과학이죠. 컴퓨터 과학은 얘는 마찬가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 4년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대략 60% 70%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아직 한30%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제작한 게 지금까지 제작한 에피소드 수가 대략 7,000개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7,000개 미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만개 정도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만개 정도 에피소드 만 개면은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포괄이 될 겁니다. 자, 대략 시점은 뭐 내년 뭐 중순 혹은 말그 정도 선이면 대략 끝날 것, 만개 구성이 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거에 다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과목별, 수준별 질의 답변 게시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디스코드로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거 제가 써봤는데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급 과정은 러스트, 한국의 러스트 사용자 그룹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 답변 실시간으로 이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답변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글로벌 들어가십니다. 글로벌 사용자 그룹, 이것도 비기너 과정이 있고, 다음에 조금 수준 높은 게시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코드 리뷰, 데브툴 해서 매크로까지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의 답변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들을 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급 1년차 수학이다. 중급 1년차 수학. 자, 수학, 뭐, 알지브라겠죠? 알지브라. 그러면은 한국의 수학 사용자 게시판. 한국 중급 중1 수학 게시판.
그리고 여기서 질문 답변을 바퀴 곤란하면은 글로벌이죠. 글로벌 알지브라 게시판, 알지브라 게시판으로 연결해서 질문과 답변이 실시간에 있도록. 글로벌 알지브라 게시판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찾아보시면은 글로벌 알지브라 또 있고 뭐 리니어 뭐 선형 대수, 리니어 알지브라도 있고 뭐 캘큘러스도 있고 다 있어요. 캘큘러스 그리고 리니어 알지브라도 있고 심지어 카테고리 시오리까지 다 있어요. 카테고리 시오리 등등.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그런 것들을 과목별로, 수준별로, 언어별로, 연령별로 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수백 개의 디스코드 게시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개. 몇 개의 게시판을 통해 질의 답변 을 실시간 제공. 자, 그래서 컴퓨터 분야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준비한 거는 스크래치 같은 경우 유치원용으로 만든 겁니다. 유치원 혹은 초등 1, 2년 차까지. 초등 뭐 1, 2년. 앱 인벤트는 초등 3, 4년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뒀어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게 중급 1년차 러스트 과정 녹화를 끝냈고 지금 중급 2년차 과정을 또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러스트 과정을 끝마치고 나면은 중급 1년차 다음에는 엘릭스, 러스트, 와즘 까지 거쳐서 나중에 머신러닝 주로 대학 과정에서 머신러닝 대학 과정 그래서 머신러닝까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강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 못한 게이 부분이 있어요. 중급 1년차 러스트 과정을 녹화를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물론 자바스크립트 우리 만들어 둔게 있죠. 뭐 자바스크립트 초등 5, 6학년 대상이죠.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둔게 예,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요런 강좌를 만들어 뒀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림 과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에다 추가해서 그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인데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최근에 본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얘를 초등 얘를 마찬가지 초급 3, 4년 차에다 추가를 할 겁니다. 초급 3, 4년 차. 자, 추가해서 중급 1년 차 러스트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죠? 지금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공부하고 초등 과정에서 이거 공부해서 바로 러스트로 들어오기는 뭐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과정하고 또 파이썬 과정. 파이썬 과정. 과정 두 개를 초급 3, 4년 차. 초등학교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수준이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에서 강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한두개 정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이걸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중급 1년 차. 13살 정도 되겠죠. 13살 무렵부터 14세 정도 러스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완성해둔 것들은 요건 다 완성을 해둔 것들이잖아요. 완성해둔 거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될게 요걸 새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완성이 되었고 엘릭스도 다 완성이 되었고 머신러닝도 상당 부분 완성이 다돼 있어요. 남아있는 부분 중급 2년차 지금 하고 있고 3년차 4년차 대학 1, 2, 3, 4년차 러스트 과정. 요게 녹화 이걸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와서면 간단하니까 뭐이 중에 같이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생 인구가 900만 명에다가 일반 회사원들 중에서도 직장인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공부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천만 명의 학습자 인구가 천만 명의 학습자 인구를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우리 목표예요. 목표. 목표는 1인당 1,000원씩 1인당 1,000원씩 해서 한 달. 그죠? 월 매월입니다. 월에서 학사 관리 시스템. 학사 진도 성적 그리고 인정. 시험을 쳐서 어느 단계까지 공부했는지 인증하는 시스템 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 한 달에 1,000원 정도면 아주 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1달러로 우리 책정하는 겁니다. 1달러. 그 환율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왜 이렇게 1달러라 하냐니까 한국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다 완성되고 나면 완성된다면 나중에는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만 하더라도 인구가 2억 가까이 되죠. 그런 국가에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비용이잖아요. 한 달에 1달러를 감당하기 할수 없는 나라는 거의 없죠. 북한 빼고. 자, 그래서 일단 한국부터 먼저 할 거예요. 한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하고 나중에 이제 1차 동남아 쪽으로 동남아. 그 외에 이제 기타 국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단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스태프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 1,000만 명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각각 셀프 페이스드 러닝, 자기의 기술 수준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페이스드 러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 체계적으로 이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하려면은 그럴 만한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학습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1,000만 학습자 중에서 1인당 1,000명 아니 1만 명으로 하죠. 1만 명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1,000명 정도의 스태프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1,000명 돼야지 이 사람들이 시스템, 학사 관리 시스템 코딩하고 그리고 저기 뭐예요? 디스코드 가까이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질의 답변하고 그리고 각급 학교를 순회하죠.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설명회 혹은 강연 뭐 강좌 뭐 진행 오프라인 강좌죠. 오프라인 강좌 진행 강좌 등등등등 해서 최소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구성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동작을 하려면은 그러려면은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이 시스템에 돼야 될것 같아요. 근데 1,000명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만약 우리 목표대로 1,000만 명이 한 달에 1달러라고 한다면은 매달 1,000만 달러니까 목표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매월 뭐 100억 이상의 고정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100억 정도의 고정 수입이 된다면 이 수입으로서 여기 있는 1,000명의 스태프들을 대한 급여, 연봉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로보틱스.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들은 각 학교의 로보틱스 실습실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로보틱스 실습실. 실제로 꼬마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를 실습 제작해본 이런 것들이 그런 실습실을 모든 학교에다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은 각급 도시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마다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로보틱스 실습실이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로보틱스 실습실 같은 경우에 특히 오프라인 지도자들이 가서 실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하는데, 그런데 뭔가 학습자들에게, 1,000만 명의 학습자들에게 공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인센티브냐니까, 그러니까, 엘릭스, 그림, 러스트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혹은 또 파이썬 콘테스트도 뭐 괜찮죠. 파이썬 콘테스트를 해서, 뭐, 그 매년, 뭐, 매 분기별로 콘테스트를 해서 1등부터 해서 몇 등까지 우수상 등등등등 해서 상품과 상금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중급 1년차부터 대학 4년차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중급 1년차 컨테스트, 중급 2년차 컨테스트 등등 컨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스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 100만 원을 제공한다. 그거 괜찮죠? 중급 2년차, 중급 3년차, 대학 1년차, 대학 4년차 콘테스트에 1등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 상금 1,0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런 종류의 어떤 콘테스트 시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1,000명의 스태프가 필요하잖아요. 이 1,000명의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스태프로 우선적 채용 등등.
괜찮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서로 이빨이 닿아 서로 아구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이상의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1,000만 명의 학습자도 1,000만 명 다가 되던, 아니면은 그 중에 절반인 500만 명만 되던, 어쨌거나 고정적인 우리 수입도 있어야 되고, 그 수입이 있어야지 그 수입으로 로보틱스 실습실이라든가 등등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수입을 통해서 이런 각종 콘테스트, 그죠? 프로그래밍 코딩 콘테스트가 되겠죠? 코딩 콘테스트와 로보틱스 콘테스트, 코딩 콘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콘테스트, 로보틱스 콘테스트. 누가 꼬마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드는가 하는 거죠. 미로를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하는 시스템. 조그마한 꼬마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로서 장난감 같은 그런 전기 자동차로 로보틱스 콘테스트 이런 것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